네, 안녕하세요. 머니 시그널입니다. 자, 두산 앤어빌리티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악재가 있냐고요? 사실은 호재밖에 없어요. 호재 내용 지금 어제도 오늘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주가는 내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예민한 사안이 있기 때문이다. 악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 악재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분할 합병이 지금 큰 문제인 건데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런 만큼 지금 호재거리 얘기할 거 엄청 많지만 좀 예민한 사안부터 먼저 다루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후에 어떤 식으로 주가가 흐를지를 예상해야 이 호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일단 우리 예민한 얘기부터 먼저 해보자고요. 호재 얘기는 좀 뒤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일단 예민한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자, 이제 두산 박태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주주들의 피해가 너무 커요. 분할 비율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분할 비율을 가져왔고 그런 만큼 굉장히 일방적으로 주주는 피해를 보고 지배주주들은 이득을 보는 형태로 지금 분할 합병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알짜 자회사마저 뺏기는 두산 에너빌리티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이 상황에서 주주님들 우려, 걱정 많은 거 알고 밤잠 굉장히 설치시는 분들 많다고 연락 받고 있어요. 그런 만큼 굉장히 속상한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 결론은 그거거든요. 지금 이 9월 주주총회 여기서 지금 개편이 되냐 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 지금 이게 마지막이에요. 두산그룹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 마지막이 지금 원래 자본시장법을 지금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금융위원회가 합리적 합병가액 산정 기준 마련을 해서 한번 시행령을 해서 발표를 하자라고 지금 정기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기회가 9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3분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갑자기 낸 거예요. 속된 말로 좀 얌체 같은 행동을 한 거죠. 얌체 같은 행동을 한 만큼 지금 정치권 상당히 열받았고 그래서 정치권이 자본시장법의 일부 개정안 두산박해 방지법을 즉각 발의를 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통과 못 시키면 사실상 두산박해 다음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만큼 지금 두산박해의 분할합병이 성사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만큼 지금 9월 20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반가름이 난다라고 하는데 이 주주총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반대하는 주주들은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정 규모 두산에너빌리티 6천억 원, 두산바켓 1조 5천억 원, 두산로보틱스 5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실상 넘을 수 있는 건 두산에너빌리티가 커요. 일정 수준을 통과하면 이사회를 통해 개편이 무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최대 주주인 두산의 지분율이 30.39%로 세 기업 중 가장 많아 실제 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의결 종속수 자체가 일단은 3분의 1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3%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날치기로 찬성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매수 청구권이 6천억 원을 돌파하면 무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3% 지분을 어떻게든 확보를 하든지 6천억 원 이상이 안 나와야 되는 건데 제가 볼때3% 확보 못하면 지금 무산이 된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건데 그런 만큼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굉장히 급한 상황이 주가가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두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두산 입장에서는 지금 매수 청구권이 행사가 덜 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수 청구권이 소각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후에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지금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매도하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매수 청구권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매수 청구권은 2,890원은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럼 지금보다 낮은 이 금액대에서 판매를 할 리가 전혀 없겠죠? 그런 만큼 지금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누르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수 없는 부분이고, 누가 누르고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외인들입니다. 외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누르고 있는데, 누르고 있는 이유가 뭐냐? 너는 이거 할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계속. 즉,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입장 빠른 시일 내에 백기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 주가가 3만 원 이상 올라가도 3만 원이 제가 볼땐 마지노선이에요. 2만 4천 원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일단 감자 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3만 원 이상이 적정이다. 이때부터가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닌 거고 그럼 이 미치면 다 손해라는 건데 결국 지금 전고점조차도 손해인데 전고점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고 한참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지금 세력이 누르면서 안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일부러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산 에너빌티 입장에서는 다시 이사회 열 수밖에 없어요. 이사회 열어서 이거 일단 무산시키자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지금 두산 계열사 모두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다고 하면 지금 두산 입장에서 아무래도 지금 원전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실었단 말이에요. 지금 체코 원전 수주되고 나서 앞으로 추가 수주를 막기 위해 에너빌리티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싣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달갑지 않은 건 두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 바켓 다시 돌려놓고 나중에 후일을 기약하든 어쩌든 일단은 지금 무산이 맞다라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60일선까지 닿을 확률이 높아요. 아무래도 이대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지지 부근이기도 했고, 지금 두 번의 지지가 있었고 또한 60일선의 지지를 받는 이 지점까지 빠질 확률은 조금 큰데, 내린다라는 나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합병이 무산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생각하셔야 될 건 따로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분명히 바닥 한번 만들어질 겁니다. 바닥 한번 만들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한번 다시 한번 진입을 할 수 있는 게 큰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바켓 무산되고 나면 주가 그냥 터져 올라갈 겁니다. 왜냐? 호재들이 있는데 일부러 지금 호재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누르고 있어요. 일부러 누르고 있는 만큼 무산되기만 하면 주가 빠르게 끌어올릴 거고, 그런다고 하면 여기 저점이 엄청나게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만큼 지금 현 상황에서 추가 매수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건 매도는 금지요. 다만 예외는 있어요. 지금 고점에 계신 분들, 이분들 어차피 지금 매수 청구권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제일 걱정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 상황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 중에서도 지금 사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 혹은 갖고 있는 거 외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이익을 많이 보고 싶다, 그런데 매수 타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매수 타점 잡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제가 해결해 드리잖아요. 맨날 매번 문자를 보내주시는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좋은 매수 타점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황에 대해서도 항상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두산에너빌티 주주님들 중에 지금 현재 매수 타점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파악을 하고 싶다, 또는 지금 고점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저점이 확실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평단가를 확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 나중에 올라가고 나면 비중 축소를 하시든 아니면은 지금 가지고 가시면서 큰 수익을 보시던 열릴 수 있는 기회인데, 일단 당장은 여기는 매수 타점이 좋은 매수 타점이 아니었고, 그런 만큼 이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평단가를 낮추실 필요성이 있으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적극적인 대응 어렵다 하시는 분들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010-811-9478번으로 3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타점 매번 나온다 하면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지금 하루 이틀 내로 나올 확률 굉장히 높아요. 그런다고 하면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고점에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지금 매수 타점도 매수 타점인데 비중 관리가 문제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 매수 타점이 너무 좋지 않은 자리에 들어갔고, 좋지 않은 자리에 들어간 만큼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 만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거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어려우신 분들 따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돈을 받고 관리를 해드린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무료로 해드리니까 편하게 받아보신다, 조언 듣는다 생각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고, 해주시면 이 종목에서 지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한번 온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런 만큼 무산만 된다 하면 수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보내셔서 좋은 자리 잡으셔서 이 종목 수익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만큼 지금 예민했던 두산 바켓이 무산이 될 확률이 높아졌는데, 무산이 되고 나면 오르나요? 확실히
예, 확실히 오른다라고 할수 있는 게 일단 체코 원전 얘기부터 해보자고요. 체코 원전에 대한 얘기도 지금 체코 원전 수준은 확정이에요. 사실상 지금 두기만 먼저 하냐, 두기 짓고 나중에 두기 짓냐 정도를 논의하는 수준이라 볼수 있고, 그런 만큼 아무래도 확정은 아니고 지금 현재의 위치는 우선 협상 대상자이는 한데 이견이 없는 만큼 확정 기사가 나오는 순간 주가는 다시 한번 쏘아져 올려질 건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무산되냐 마냐예요. 그래서 지금 두산 엔더빌리티가 이게 급하다는 거예요. 이거 확정 기사까지 나왔는데 안 올라간다 하면 더 이상 두산 엔더빌리티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만큼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확정 기사가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네덜란드, 폴란드 수주가 남아있는데,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지금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랑 단독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 시장을 개척해낸 게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 됐고, 이 유럽 시장을 개척해내면서 폴란드, 네덜란드까지 수주를 성공해내면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수주가 쏟아질 건 명백한 사실이고, 수주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인데, 원전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너무나 장기적인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유럽에서 대기하고 있는 100조 원의 건설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잠깐 해보면, 원전은 지금 건설이 10년 정도의 사업이에요. 근데 운영이 50년입니다. 즉, 지금 건설까지 포함해서 향후 60년을 지금 수익을 낼수 있는 사업을 준비를 했고, 이 사업이 엄청나게 크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60년간 장기적인 가치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탈바꿈이 될 거고, 주가 빠르게 쏘아 올릴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지금 엄청난 뉴스가 나왔는데, 자, 뉴스케일 파워. 루마니아가 뉴스케일 파워의 SMR 승인했어요. 이거 건설 승인했다라고 의결이 됐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뉴스케일 파워도 급해졌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급해진 게 지금 양자의 상황이 굉장히 웃겨요. 테라파워가 건설을 한 시점에서 뉴스케일 파워 진짜로 승인 난 만큼 빠르게 건설 들어가고 싶은데 납품 계약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런 만큼 납품 계약 빠르게 완료를 해야 지금 건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반대로 지금 두산 밥캣, 지금 납품 계약이 빨리 나오면 뭐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계약인데 두산 밥캣이 걸려있어서 이거 제대로 주가 반영 못 받으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에너빌리티대로 손해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 두산 밥캣이 무산이 되냐 마냐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야 될 사안이 된 거고, 지금 뉴스케일 파워도 급하고 두산도 급한 상황이 된 만큼 오늘 나온 이 뉴스가 시발점이 돼서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만큼 지금 현 상황에서 계속 누르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주가를 두산은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해야죠. 야, 두산 오너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두산 오너를 이용할 때가 온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두산 에너빌리티 정상화 시켜야 돼요. 지금 모든 호재들이 다 길을 못 펴고 죽게 생겼어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이 시점이 단기적으로 봐도 저점이고,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봐도 모멘텀이 너무 훌륭해요. 체코 수주 이후로 유럽 시장 개척한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 시동 걸 겁니다. SMR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우리 3개월 남았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던 건 맞는데, 이 납품 계약 드디어 끝을 볼 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만큼 오히려 지금 상황 악재가 남아있는데 이 악재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악재일 때가 말하자면 제일 저점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이 저점에서 빠르게 매수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계속 내리고 있는데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반등을 하는지 지지를 받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만큼 일단은 지금 현 상황에서 지지를 받는 걸한 번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811-9478번으로 3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매수 타점 다시 한번 잡아드릴 거고,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목표가죠. 목표가가 지금 뭐 당장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부라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언제든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주시면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매도 타점 따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매도 타점이 제일 어려운 게, 항상 모든 분들이 이 구간에서 판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이 손실이 안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도 타점 잡는 게 제일 어려워요.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어려운데 어디서 파는지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셔서 이 종목에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처럼 엄청나게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기회고 그 수익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세요. 제가 자신 있게 이 수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